와. 야이씨,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아니, 와. 아무튼 엄청나게 아픈다. 커피 마실 수 있을까? 돌지 술 마시게 생겼네. Not free whiskey. Oh, so you give whiskey and coffee separately? Yeah. So whiskey here, coffee here. No alcohol in the coffee. Oh. You can pair the flavor. So here for our whiskey barrel aged coffee is the exact same coffee or the exact same. Cafe바에 앉아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칩순입니다. 여권이 만료가 돼가지고 오늘 영사관에 빌려서 여권 갱신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항상 오고 싶었는데 주중에 화요일이기도 하고 처음에 오픈했으면 되게 줄이 많이 있었거든요. 난 1년 정도 넘게 지났으니까 줄이 없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1, 2층 여전히 붐비네요. 또 위로 올라오니까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한테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라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했고 평소 다른 스타벅스에서 못 마셔보는 거 칵테일 종류를 마셔보려고 시켰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 만인지 얼음에 보면 얼음에 스타벅스 인증 표시가 돼 있어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술 마신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약간 알딸딸합니다. 올 때는 혹시나 늦을까봐 예약 시간이 있으니까 우버 타고 왔거든요. 집에서 뭐 집에 갈 때는 어차피 뭐 갈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진 않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있는 박물관인데요, 여기 둘러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 박물관 옛날 시카고 찐 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브랜드 라인입니다.
집으로 가려면은 라몬트에서 내려서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걸면 되거든요. 시카고 단독주택 주거지역이 있는 거리의 뭐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사이딩이라든지 벽돌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들이 많고요. 여기 저희 집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첫 단독주택으로 이사와서 나름 첫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좀 꾸며봤는데 영 엉성하죠? 좀 아, 좀 더 꾸며야 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서 가든 센터에 가서 뭐 이것저것 사오고 이렇게 꾸며봤거든요. 이 두 개 화분은 만들어져 있는 걸 사온 거예요. 제 이니셜, 남편 이니셜, 그 다음에 아들 이니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 놓고 이렇게 여름 늦게 이사를 와서 제대로 꾸미지를 못했어요. 내년 봄에 열심히 더 좀 동양스럽게 이쁘게 한번 꾸며볼 예정입니다. 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다 달길래 저도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밤에 찍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먹고 하고 집이 있습니다. 먹고 하고 집이 있습니다. 먹고 하고 집에 있습니다. 먹고 하고 집에 있습니다.